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단입니다. 오늘은 전작인 검은 사막과의 차별성으로 주목을 받은 제목인 붉은 사막의 매혹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핵심에 붉은 사막은 꼼꼼하게 만들어진 세계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야기가 풍부한 경험입니다. 게임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렌더링된 환경을 배경으로 복잡한 줄거리와 깊은 캐릭터 전개의 테피스트리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이면서도 감정적으로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엮어 검은 사막의 더 많은 샌드박스 스타일의 초점으로부터 벗어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펄 어비스의 진화하는 스토리텔링 기법과 캐릭터 주도의 서사에 대한 더 깊은 투자를 나타냅니다. 게임 환경은 붉은 사막이 빛나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플레이어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연 요소가 풍부하고 보다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세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몰입형 자연 맥락은 이미 인상적인 검은 사막의 풍경에서 한 단계 둬야 합니다. 게임 생태계의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사실감과 깊이를 더해 전반적인 게임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개발 관점에서 펄 어비스는 검은 사막에 대한 경험을 활용하여 붉은 사막에서의 접근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게임 역학,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각적 충실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이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개발자의 헌신은 더 부드러운 게임 방식, 더 직관적인 제어비 향상된 그래픽 품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본적으로 붉은 사막을 차별화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여 보다 응집력 있고 매력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속편이 아니라 이 장르의 게임이 무엇인지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스토리텔링과 게임 방식의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진출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진화하는 게임 세계에서는 메타 아이시대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모든 유저들은 이제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는 경험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게임을 선택합니다. 개발자들의 숙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적인 리니지 형식의 게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게임은 힘들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개발한 고전을 떠올리면 수준을 높고 퀘스트를 완료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유저들의 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반복적인 작업 이상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혁신, 이야기, 그리고 번아웃 없이 성취감을 갈망했습니다. 개발자로서 과제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피드백을 듣는 것입니다. 빠른 출시와 민첩한 업데이트에 관한 것으로 플레이어의 즐거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메타 아이시대의 게임이 성공하려면 게임이 적응해야 하며 새로운 메뉴와 매력적이지만 지치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전과 재미, 노력과 보상 사이에 섬세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금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을 내놓는 것보다 다른 시각의 과금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게임이 플레이어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 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